네, 반갑습니다. 태양의 1분 생명과학, 오늘의 용어는 글루카곤입니다. 1923년 존 멀린이 이자에서 어떤 물질을 발견하였고 그 기능이 혈당량을 증가시킨다라는 의미로 글루코스 아고니스트라 명명했습니다. 글루코스의 뜻은 포도당, 아고니스트의 뜻은 작용제로서 이를 줄여 글루카곤이 되었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도당을 촉진하는 작용제란 뜻에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물질이란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. 오늘의 1분 생명과학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